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선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도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각도기를 잘 보면 지금 선두 개가 만나서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하고 주어진 선의 한쪽 끝을 맞춰주는 겁니다. 각도기를 읽을 때에는 각도기에 지금 숫자가 위아래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기준으로 삼았던 이 선하고 만나는 숫자부터가 0이에요. 지금 바깥에는 0부터, 이 숫자부터가 0이니까 요 0부터 60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60도가 된 거에 점을 찍고, 각도를 보면은 한쪽이 지금 자처럼 반듯하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선을 쭉 그어줘도 되고요. 만약에 삼각형이 좀 크다 할 경우에는 자를 하나 준비하셔서 자를 이용해서 그리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각도의 가운데 있는 점하고 끝점을 맞추세요. 선의 끝을 맞춘 다음에, 자, 여기 선의 끝에서부터 써있는 0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0. 그러면은 요건 안쪽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은 60이 되는 곳에다가 점을 찍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선을 그으시면 돼요. 선을 쭉 연결하십시오. 선을 쭉 연결하면은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쓱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왼쪽하고 다르게 이제 선이 주어져 있진 않고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세변의 길이가 7cm인 정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에서처럼 기준이 되는 한 선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7cm인 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자는 여러분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이 만든 자고요. 이한 칸을 1cm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7cm니까 우선 7cm가 되는 선을 하나 그리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각도기를 준비하신 다음에, 자, 각도기의 가운데 점을 한쪽 끝에 맞추시고 60이 되는 곳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지금 선하고 만나는 0이라는 숫자에서 60만큼 이동하면 이 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좀 다른 게 변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맞추셔야 돼요. 자, 7cm가 되게 요 두, 지금 새로 그은 점하고, 한쪽 끝, 선분의 한쪽 끝을 연결을 해서 7cm에 맞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7cm에 맞게 점, 이렇게 선을 그리시고,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선의 끝에다가 각도의 가운데 맞춘 다음에, 요번에는 맞춘 선을 보니까 안쪽에 있는 숫자가 0이네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숫자가 60인 곳에다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길이 알고 있으니까 선의 끝하고 점을 연결한 다음에 7cm가 되도록 선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정삼각형이 그려져요.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잖아요.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맞춰서 그리면 정확하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